안녕하십니까. 깨파사라. 그중 여러분. 오늘 그 저녁 때쯤에 저기 아버님이랑 붕장어 낚시 가자고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좀 준비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바람은 좀 있는데 굉장히 화창하네요. 그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네. 오늘 처음 이제 군볼로 나가보는 건데 잘 되겠죠.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언님. 네. 오늘 뭐 따로 뭐 준비하고 뭐 그럴 건 없나요? 뭐 낚시 저기 바람 불어서 나는 가기는 갈 거야. 네네네. 내가 볼 때는 가봤다 하는데. 그래요? 오늘 캡틴이 못 다닐 정도니까. 아 오늘 못 다닌대요? 이럴 때는 가기가 어려워. 그래요? 놀러 가려면 같이 가도 나고. 아 그건 알았어요. 그래도 한번 잡아봐야 되죠. 그러면은 식사. 네, 밥이 좀 가서 먹어야지. 그럼 9시까지 준비할까요? 9시까지 아니야. 9시까지.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날씨는 진짜 좋은데 야간에는 오늘 못 하신다네요. 낮에 가서 생존하러 가야 됩니다. 생존 붕장어 잡아서. 자 저희는 지금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오 왔다. 파도 엄청 위험하네 이게. 앞바퀴가 막 들리는데 앞바퀴가 다섯 내리고 살아있는 미끼를 한번 써보려고. 네. 응? 네. 이렇게 뚝 나가 따라서. 네. 배가 고정을 시켰잖아. 네네네. 낚시 하나에 이것을. 아 물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라는 문제. 나 왔으면 자네 안 했으면 그냥 오늘 안 하려고 그랬지. 왔으면은 그냥 안 하고 들어갔을 거야 이 정도. 구성은요? 예? 구성은 카메라?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액션 카메라라고 해가 요즘에 초소형으로 그냥 물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 내내 이거 해. 예. 모래도 하고. 예. 계속 그래 이거 잡아야 돼 빨리. 나. 빨리 잡아야죠. 아 오늘 나가서 잠시 나가서 이런저런 설명도 많이 듣고 첫날이 근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멀미 넘어오진 않았는데 넘어올 뻔했어요. 여기까지 오전까지. 내일도 또 나갈 거고요. 모레도 또 나가야 됩니다. 멀미약 먹고 나가야지. 우리가 진짜 시간 딱 맞춰서 배 탔는데 차량이 지금 매대 저희까지 다섯 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너덜해졌네요 갑자기. 이제 부안 시내로 나가서 병원으로 또 가보고 해야 돼요. 또 부안으로.
저기 했습니다. 배가 장이 어디가 안 좋은지 지금 뭘 먹으면 자꾸 배가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부안 위치한 소아과로 왔습니다. 처음 와보는 거예요 지금 소아과. 변비라고? 똥을 그렇게 쌌는데? 근데 설사를 하긴 했잖아. 똥을 쌌는데 변비라. 야 이리 와. 내 똥을 잘 싸는데. 잘 싸는 게 아니네. 하루야 한 번씩. 누구도 세 번 살 수도 있죠. 계란 먹으면 그렇게 심해져요. 여기 심해져서 먹으면 현미를 먹어요. 왜 현미를 먹느냐? 해변양을 늘려야 돼. 그래서 똥을 잘 싸겠죠. 섬유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좀 싸고 와서 좀 좋겠고요. 5대5 정도 막 섞어서 섞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섞었는데 현미는 그냥 현미예요. 네. 3시간 이상 불려서 먹어야 돼. 딱 싸가니까. 근데 뭐 섞어서 안 먹으려고 살살 조금만 넣어서 그냥 그럼 좀 살찌잖아요. 지금까지. 야, 여기 엔젤 연합 청소년 소아과 부안에 위치한 거거든요. 야, 엄청 명쾌하네. 인터넷상으로만 보고서 뭔가 조금 시골적이어서 안 좋을 것 같았었는데 완전히 어디가 아픈지 딱딱 꼬집어내네요. 자, 아이들 이제 병원 갔다가 약 타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하는 뭐 변비 같은 게 좀 있다고 그러고 서아는 그때 저번에 걸렸던 그 감기 기운 때문에 중이염이 살짝 있다고 하루에 한 번씩 나오면은 그냥 하루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 다시 한국으로 가서 이제 저희는 배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이것도 쉽지 않아. 이것도 일이야 진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빡세게 지나갔습니다.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재활 준비하고 집에서 자야죠. 너무 피곤합니다. 아침인데 물자. 아침인데 물자. 아침 아니거든. 아침 아니거든. 조개미 같아. 아침 아니거든. 조개미 같아.